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여러분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왕이 있습니다. 덴노라는 이름의 왕이 있는데요. 물론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일왕이라고 호칭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호칭을 잘 써야겠더라고요. 호칭 실수하면 또 댓글창에 콜로세움이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천왕도 일왕도 아닌 덴노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덴노가 뭔지 좀 역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왕건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러니까 이해가 팍팍 되죠? 기원전 660년 진무덴노 이후로 수많은 덴노들이 즉위를 하면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격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돌에 맞고 다닐 정도로 위신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요. 남북조 시대가 되어서 덴노가 두 명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혈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덴노가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일본의 지정학적인 이유가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섬입니다. 섬이라는 뜻은 외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뜻이 되죠. 외세의 침공도 적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외세의 침공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다 보니까 대부분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센코쿠 시대같이 자기들끼리 내전을 한 역사가 있긴 있어요. 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외세의 침공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덴노가 지금까지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권력자가 덴노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물론 시도는 있긴 있었어요. 타이라노 마사카도가 자신이 덴노가 되려고 군사를 일으켰던 역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단군 왕건의 후손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극진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덴노를 극진이 모시면서 정통성을 내세우는 정도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미국의 핵 두 방 맞고 두들겨 맞은 일본의 히로히토 덴노가 인간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원래 신이었는데 자신은 인간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아무튼 그리고 그 후에 일본 평화헌법이 개정되면서 덴노의 정치적 권한을 전부 다 박탈하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덴노의 모습이 이때 생긴 겁니다. 정치는 총리만 하고 덴노는 상징적인 존재로만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덴노의 역사를 좀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덴노인 나루히토 덴노는 어떤 성향일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평화헌법 개정 이후로 덴노의 정치적 발언이나 언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정확히 이 성향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연설문 같은 걸 봤을 때 아버지인 아키토 덴노의 영향을 받아서 평화주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나루히토 덴노의 아버지인 아키토 덴노는 2차 세계대전을 그대로 봤던 인물인지라 평화헌법을 수호해하고 일본은 계속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나루히토 덴노도 온건한 평화주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히토 덴노가 친한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은 나루히토 덴노가 확실히 친한파라고 규정지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게 비빔밥이랑 황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뭔 개소리야? 네. 뭐 제가 사천 요리랑 우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친중파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루히토 덴노는 평화주의자고 일본 자유민주당의 평화헌법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미토 친왕의 존재인데요. 후미토 친왕은 나루히토 덴노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후미토 친왕이 또 극우주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극우주의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종종 연출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력도 심한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의심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후미토 친왕이 극우주의자고 덴노가 된다면 일본은 급속도로 우경화가 될 게 분명하고 재무장을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후미토 친왕은 현재 계승세율 1위인데요. 문제는 나루히토 덴노가 사망할 시에 나루히토 덴노의 후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 덴노 계승법에 따르면 아들만 덴노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루히토 덴노는 딸밖에 없습니다. 즉 나루히토 덴노가 사망하게 되면 후미토 친왕이 덴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아시다시피 예, X때는 네, 오늘은 덴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이 뺐습니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덴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